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이앤 꿀팁입니다. 오늘은 아반떼 하이브리드 옆면 이렇게 지금 싹 긁어 나갔는데요. 이거를 한번 복원을 제가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긁힌 자국도 있고 좀 조금씩 패인 자국이 있어서 컴파운드를 이용하지 않고 오늘은 습식으로 이용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저는 이게 취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5,000방짜리 샌딩 1,500짜리 그리고 3,000방 그다음에 2,000방 10,000방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샌딩 페이퍼가. 그래서 요 정도 한번 그냥 한 2,000방짜리 가지고 요렇게 5,000, 1,500? 2,000방 샌딩 페이퍼 가지고 요 도장면을 물을 뿌려서 다 한번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인트를 칠하고 그다음에 마무리 작업까지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뭐 이렇게 완벽하게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물을 좀 묻혀서 제가 많이 물을 좀 칠해주고요. 저희 집 주차장이 굉장히 나가기가 힘들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 깨끗한 물로 한번 딱 닦아주고 이렇게도 한번 닦아주고 이제 말려주고 페인트 칠하고 마지막 마무리 단계까지 해주면 완료될 것 같습니다. 좀 말린 다음에 다시 영상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지금 다 닦아줬고요. 건조한 다음에 보시면 여기는 반짝반짝한데, 여길 보면 이제 광택이 다 나갔어요. 그래서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밑에 부분을 다좀다 페인트로 한번 1차나 2차 정도 도색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1편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요쪽만 지금 다 너무 뺏겨서 철판이 보이기 때문에, 다시 페인트 작업을 한번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 커버링으로, 다 커버링을 비닐로 해준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1편은 여기까지 끝내고요.
페인트하는 부분은 2편에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2편도 좀 기대해 주시고요. 1편은 여기까지 끝내고 이렇게 샌딩페이퍼 2000방울을 가지고 습식으로 물을 뿌려가면서 한번 이렇게 페인트를 다 벗겨보았습니다. 그럼 2편은 페인트 칠하는 거를 나중에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 감사하고 2편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